41살 닭띠인 남자가 바람을 피게 되면 안 돼. 걸려. 걸리면 빵짝나. 그냥 한 길로 가는 게 좋겠다. 선생님 마지막으로 또 2021년 좀 좋은 띠로 뽑아주신 때 우리 닭띠분들이에요. 전체적인 닭띠분들 운세 먼저 말씀해 주세요. 내년에 신축년에 닭띠들은 나가는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운세가 나쁘지는 않을 거야. 흐트러진 게 있으면 좀 모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좀 회복되고 그럴 것 같은데. 나이대별 좀 자세하게 한번 여쭤볼게요. 29이 되세요. 닭띠 29살 여자들은 결혼한다 소리를 좀 할 것 같고 남자들은 직장에서 취업을 못해갖고 있던 사람도 취업을 할 것 같고. 취업을 의미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시면 그냥 다닐 것 같아. 잘. 그냥 다닐 것 같아. 응.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잘 다닐 것 같아. 잘리거나 막 이런 거 없이. 그다음 41살 되는 우리 닭띠분들이에요. 41살 닭띠는 돈을 일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평탄하기는 가는데 뭐라고 그래야 될까. 41살 닭띠인 남자가 바람을 피게 되면 안 돼. 걸려. 걸려. 걸리면 빵짝나. 장사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리 이동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자는 일을 하는 게 좋겠어. 일을 해라. 집에서 살림만 하지 말고. 아파. 움직이는 게 좋아. 움직이는 게 좋고 남자는 조심하는 게 좋아. 일도 가정도 그냥 한 길로 가는 게 좋겠다. 그러니까 53세 되시는 우리 닭띠분들. 53살 닭띠는 딱 떠오르는 거는 막 움직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떠오르거든. 막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아. 내가 막 느껴질 때 막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한다거나 뭘 하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일이 성과가 있다라고 느껴져. 그다음 65세. 65살 닭띠들 나 얼굴 빨개진 것 같아. 여기랑 갑자기 아픈데? 이건 건강이겠지 그럼? 65살 얘기하는데 그러네. 열을 넣으면서 뭐 어깨 이렇게 좀 그래. 건강. 병원에 갈 일이 많은가? 병원 가야 돼요. 그럼 우리 닭띠분들은 조금 이것도 좀 차이가 좀 있네요. 좋은 나이가 있고 조심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그래. 그럼 다 닭띠니까 다 좋지는 않아. 사람마다 다 틀려.